네, 지난 보신 것처럼 이제 박상근 선수와 김민중 선수의 대결. 박상근 선수가 확실히 이 선수라면 조이는 진짜 뭐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거의 밀봉이에요. 숨막혀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네, 완전 뭐 진짜 대치전의 달인이기도 한데 조이기의 달인이에요. 조이기의 달인. 네. 가두기의 달인. 감옥 박성균 선수예요. 네. 네. 요즘 그 음식물 보관 용기 중에 이렇게 밀폐 딱 되는 거 있거든요. 무슨 네. 락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확실히 락 됐어요 지금. 그 정도로 뭐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경기를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치밀함이 참 엿보였었고, 김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참 그 경기를 끝나고서도 그 통안의 아쉬움. 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떤 그 융통성, 네, 셔틀을 통한 미리 좀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또 어떻게 타다 보면 또 뚫을 듯 뚫을 듯 막 뚫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뚫리니까 그 성곽이 점점 조금씩 점점 강해지니까 몸통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들썩들썩 하거든요. 뚫릴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세지는 거야. 네. 나는 약간 지치고 막 이런 참 그러니 달인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야 이렇게만 이렇게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셔틀 두 개 더 뽑고 그냥 한 번에 아니 세 개 더 이게 되는데 막상 박성균과 상대하는 선수는 시야가 좁아지고 막 다급한 일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참 아주 이번 와일드카드전이 확실히 그 12명 12강부터 시작해서 단 한 명을 뽑는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의 그 치열함이 오늘 경기 수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6강 A조에서는 박성균 선수가 김민중 선수를 2대1로 제압하면서 삼각풀 리그에 가장 먼저 올라갔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갑니다. B조 이재호와 안기호 선수가 이제 곧 경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두 선수들 이제 이재호 안기호 이제 각각 12강을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네, 일단 이재호 선수는 굉장히 멋지게 박대경 선수가 그 이 지난 36강에서 테란전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저그전 뭐 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재호 선수가 2대0으로 박대경 선수의 프로토스를 뚝딱 하고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호 선수가 엄청 멋지게 올라왔고 안기호 선수는 항상 저그전이 문제였던 이 선수가 정영철 선수를 2대1로 또 그것도 또 이 선수가 또 다리 눈물에서 이겼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전반적인 12강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성균, 김민중의 승리. 그런데 결국 박성균이 3강 플레이에 올라갔고 야 진짜 안기호 아무튼 안기호 선수는 그 특정 박씨 그 몇 그 프로토스들 그 저그라든가 이런 선수라면 거의 안 돼 안기호도. 네, 참 그 12강 경기를 뒤에서 이제 지켜봤습니다만 굉장히 좀 불리하게 출발했었던 경기들로 불안했었는데 안기호 선수의 어떤 그 참 특별함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좀 역전해내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 그 안기호 선수 다리 눈물에서도 아슬아슬하게 그냥 그 센터블 그냥 해버리고 캐논으로. 진짜 그거 아슬아슬하게 저글링 러쉬 맞고 히드라 맞고 그 다음에 그냥 물량으로 몰아쳐서 이기고 막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안기호의 의외성이란 그리고 안기호 선수 왜 안기호 선수가 보면은 되게 유리하던 경기도 무지하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답답한 플레이를 하면서 역전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기호가 잘 풀리는 경기는 진짜 야, 퍼펙트예요. 네, 너무 잘하죠. 그거 제일 잘하는 프로토스 같은 이런 그 기세를 뽐내면서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안기호가 오늘 만약에 잘 되는 날이라면 이거 안기호의 진출도 꿈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점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기호 선수가 조지명 씨 때도 뭐 그런 얘기 했습니까? 본인은 그 대회 한 번은 그날은 진짜 완전히 무슨 뭐 입스타처럼 된다고 해도 그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 안기호 선수의 소위 얘기하는 그 필이 통하는 날이냐 아니냐. 네. 근데 오늘 통하는 날 같아요. 네. 적어도 시작은 그래요. 선수들 경기 준비하고 있어요. 선수들 만나보시죠. 바토스타 리그 16강에 가기 위한 마지막 티켓입니다. 손창 선수가 몸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그 한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손창 선수의 빠른 기회입니다. 이재호예요. 네, 이재호 선수가 여기까지 왜 내려왔느냐 말이죠. 상대가 이재동이었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것도 2대0으로 흔히 말하는 떡실신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1대1 굉장히 잘 싸웠고 그것도 보통 선수 같으면 그냥 넘어갈 그 찰나의 빈틈
이재동이니까 찔려서 아쉽게 무너졌을 뿐 다시 이재동하고 붙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재호도 요즘 분위기가 좋은데 운이 나쁘게 상대가 이재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다시 높은 데서 이재동하고 새로 만나면 되는 겁니다. 36강 아쉽게 마지막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얼마 전에 떨어졌거든요. 그 분으로 달려야 되고 이해봤어요. 안교예요. 네, 뭐 안교 선수도 어쨌든 지금 테란을 또 만났고 상대 전족에서도 뭐 예전 기록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2승 1패를 좀 앞서고 있다는 점. 양 선수보다 오늘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요. 네, 공격 뭐 기록 찾아보면 뭐 세 번 싸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는 꽤 오래된 기록인데 그 신계척 시대라는 면에서 우리 듀얼 토너먼트에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재호 선수 되게 좋았던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근데 안교 선수가 꾸역꾸역 어떻게든 캐리어를 살려서 하나하나 모으더니 마지막에 그냥 깜짝 닥테플러들이 막 슈퍼 히어로처럼 등장해서 역전승한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랬고 그다음 파이썬에서 프로리그에서 안교 선수 따면 이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 경기 플라즈마에서 이재호 선수가 좀 원사이드하게 압승을 거뒀죠. 네. 전체적으로 안교 선수 앞섭니다만 가장 최근 그래도 뭐 좀 되긴 된 경기인데 이재호가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겼고요. 네. 야수 선수들의 대결이에요.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분위기에서는 뭐 확실히 저그전이 좋은 모습이고 프로토스전이 그 시즌 성적으로 봤을 때는 7승 12패로 2008 시즌이 전체적으로 안 좋거든요. 37%의 승률이니까. 하지만 2008 시즌 초반 어떤 성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그 설날 연휴를 맞아서 다들 팀원들이 이제 집으로 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재호 선수는 반납하고 숙소에서 홀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오늘 만나봤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12분의 1의 확률.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마지막 LG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감이, 그 분한 감이 그대로, 분한 감만 남은 것이 아니라 준비한 그 실력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거 막 그 실수라고 사실은 할 만한 것도 못해. 상대가 이재동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 플레이가 실수가 돼가지고 그 플레이가 빌미가 돼갖고 패한 것이지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들 테란들이 저그 상대를 할 때 흔히 하는 플레이를 그냥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재동 선수가 너무도 그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 보니까 팍 찔러갖고 서로 막 이렇게 재다가 후당 번쩍 하더니 옆구리 자꾸 팍 쓰러진 막 이런 일반 그 고수가 아닌 평민들 눈에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정도로 그냥 전광석화 같이 그냥 경기가 끝난 그런 거였고 이재호 선수는 그때 어떤 움직임이랄까 분위기랄까 연습도 참 많이 했구나 싶은 이런 느낌을 많이 주기도 했었고 또 그러한 그 신뢰감이 오늘 박대경 선수를 2대0으로 물리침으로써 현실이 되어서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2강 토너먼트 힘들게 뚫고 올라와서 3강에 이미 박성균이 진출해 있는 3강 플레이에 나가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 선수의 경기 준비 상태를 보면 이재호 선수는 준비가 끝났고요. 안교 선수는 그 준비 시간이 그 장비가 약간 조금 뜻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한번 교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교 선수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안교 선수가 빨리 준비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장비 세팅 마지막 감도를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파투 스타리그 16강에 나가기 위한 마지막 한 명을 가리는 대결 12강은 그 보조 경기장에서 진행이 됐고요. 6강 토너먼트부터는 전 경기 중계 3강 플리그도 한 명 16번째 바투 스타리거가 16강 스타리거가 나올 때까지 일단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안기호 선수가 뭐 이렇게 시간이 남는 김에 제가 뭐 그 경기들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안기호 선수가 달의 눈물 바투에서 정영철 선수를 이길 때는 정찰도 안 하고 그냥 더블을 했어요. 예, 근데 정영철 선수는 무난하게 앞마당을 먹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교 선수의 그 플레이를 부수질 못했고 캐논 뒤로 돌아오는 그 저글링까지 배려한 이 어떤 좀 띄엄띄엄 배치한 투 캐논이었는데 그리고 질러서 한 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발업 저글링이 덮쳤는데 일꾼 동원이 너무 좋아갖고 잘 막아냈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뭐 6게이트까지 늘려가지고 안교 선수가 뭐 히드라로 전환한 정영철 선수를 압도를 했는데 뭐 메두사에서는 뭐 땡이드라에 그냥 더블렉이 뚫렸고요. 그리고 왕의 귀환에서는 그 뭐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참 뭐할 정도로 정말 너무도 완벽하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안기호 선수가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경기 보면은 야 이건 뭐 김태경이야 김구현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네, 필바는 날일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와일드카드전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한명 16번째 바투 스타리거가 결정이 되면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바투스타리그 16강 조 지명식이 펼쳐지는데요. 1월 30일 금요일 6시 30분에 이곳 용산 아이파크머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조지명식이요. 바투스타리그 16강 조지명식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자, 중위 선수들 들어와서 종족 선택까지 끝났습니다. 경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제압을 하고 3강 분류에 올랐습니다. 자, 현재 안교 선수의 필승 볼륨을 마지막으로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볼륨 또 레벨 조정이 끝나면 가래 눈물부터 시작되는 양 선수들의 토너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륨 집중 중입니다. 볼륨 조절 중인데 그 작업만 끝나면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아, 저는 이정 선수에게 뭐 일격을 당했고 안교 선수에게는 참 어려운 한때를 어려운 시 지금이 어려면 2009년은 달라야 됩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안교 선수가 좀 극심한 그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요. 딱 보면 안교 선수가 이런 단계에서 무지하게 강하지 않습니까? 안교 선수가 듀얼 토너먼트 우승도 차지했고 그 듀얼 토너먼트 우승 차지할 때 상대가 또 이재동이었던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안교 선수가 워낙에 16강 직전 단계에서 이제 초인적으로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왔어요. 안교 최근에 2승 8패 오늘 경기 빼고 3연패로 그렇게 컨디션이 뭐 개인 리그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12강 와일드카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주 기분 좋게 저연절 잡고 또 저그를 잡고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안교 선수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기 가도 되네요. 가겠습니다. 달의 눈물 파트입니다. 시작하죠.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재호 선수의 시정입니다. 이곳이에요. 베레노멀 파투 3전 2선승제 첫 경기입니다. 이에 맞선 안기호예요. 조지명식마다 어떤 화제를 만들어냈던 안기호. 이번 조지명식 출석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하나 고비가 아주 그냥 산이 높고 아주 계곡이 깊습니다. 골이 깊어요. 그만큼 힘든 과정에서 올라만 간다면 오늘 와일드카드는 2009년 아주 그냥 막 기운을 확 바꿔서 2009년 개인리그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스타리그 아직까지 정찰병 움직임 없이 첫 경기. 네, 일단은 날빌류는 현재 나오고 있지 않고요. 확실히 오늘 앞서서 김현준 선수도 몰래 게이트라는 그런 어떤 날빌이 나왔습니다만 즉흥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치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이렇게 많은 경기를 치르는 날에는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가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경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랑 할지도 모르고 현재 진행되는 프로리그 3라운드 연승제 상대 4명 잡음대로 오늘 누구 할지 팀도 모르고 종족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무지하게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살아남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살아남아요. 네, 기본기가 이제 누가 뛰어나느냐 요 싸움도 되겠습니다만 평상시에 맵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 맵에서 여러 전략을 어떤 시도를 해봤었느냐 준비를 해보고 어떤 전략은 좀 성공률이 높고 어떤 건 좀 낮고 상대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성향의 선수에게는 이 전략이 보통 잘 통하고 이런 하여튼 연습량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자, SBK대 밖으로 나갑니다. 자, 달의 눈물 마투. 뭐 아무래도 그 전략적인 준비를 잘하는 안교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정영철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더블렉이 가능한 맵에서는 또 원게이트 플레이를 하고 더블렉이 좀 힘들다고 판단되는 뭐 달의 눈물에서는 또 더블렉을 하고 그러니까 참 그 일반적인 패턴과는 좀 다른 형태로 하다 보니까 상대하는 선수들이 좀 그렇죠. 당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교 선수가 왕의 귀환에서 할 때는 또 원게이트 플레이했어요. 정영철 네. 선수가 기습적으로 구발업 빌드를 썼는데 그 오버풀의 발업도 아니고 그냥 구발업을 그때 정영철 선수가 했습니다만 안기호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원게이트에서 진로들을 입고 막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 커세어 딱 하나 띄워서 커세어 한 기 띄운 걸로 정영철 선수에게 스파이어 테크를 강요를 하고 예. 그러면서 다크템플러 삭 가서 예. 원다템으로 다템 더블을 성공을 한 다음에 물량으로 이기는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토스 유저들이 보기에는 진짜 환상적인 시나리오의 완벽한 승리 네. 네, 그렇게 이겼습니다. 일단 지금 안기호 선수의 출발 자체는 투게이트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 상대의 어떤 그 초반에 뭐 FD 형태를 잘 막아내면서 동시에 옵저버는 늦지만은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재호 선수가 일단 이걸 확인했는데 사실 이런 걸 보고서 앞서서 박성민 선수가 보여줬던 투팩이 사실 먹혔던 겁니다. 근데 이재호 선수는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뭐 게스 조절하는 거 보니까 거의 원팩 더블 커맨드가 맞긴 할 것 같습니다. 저 오죽했으면 그 A조 경기에는 김은진 선수가 박성훈 선수의 본진조의 게이지 쓰다 그냥 끝나버렸겠어요. 그만큼 이 달의 눈을 맞추는 토스 테너 상대가 쉽진 않습니다. 뭐 완벽히 무너진 밸런스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진 않아요. 그래도 토스에게 웃어주는 이제 매투사가 있기 때문에 안겨 과감하게 한번 자신한테도 펼칠 필요가 있어요. 네, 뭐 투게이트로 가는 걸 확인을 했는데 무리해서 물론 벌초가 돌아가서 드래곤 뒤쪽에다가 뭐 마인을 심어서 그게 통한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통하면 대박이거든요 정말. 자 교전 상황. 예 아직 그 드래곤 사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일단은 언덕을 확보하는 플레이를 강조해서 해준 거고요. 자 여기서 자 벌초 잡고요. 아 못 잡았네요. 1실력까지 나왔어요. 병력을 좀 과감하게 이거. 좀 이거는 의미 없이 좀 잃는 병력이었죠. 네. 자 마인만 자, 마인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합니다만 자 질럿이 길 열고. 야. 네, 그래도 뭐 예. 꽤나 그 예 어떤. 오. 자 마인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번에 맞긴 맞았는데. 예. 아 이제 못 뚫래요. 예 이거는 괜히 무리. 야. 무리를 지금. 야 이거는 던지는데 예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그 묻지마 닥템플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기만 그 한두 기만 상대 본진에 난입해 갖고 일군 근처에 들어가도 난리가 나는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저게 통하려면 지금 마인 제거가 확실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럴 때 지금 만약에 이재호 선수가 혹시라도 정찰 가서 앞마당 멀티가 없는 거 확인하면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드래곤 살살 던져 가지고 마인만 뚫어내고 네. 근데 이 벌처 가보면은 이거 눈치챌 수 있어요. 가면은 자 그럼 근데 본드 쪽 건드리면 네. 길 막아내요. 멀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멀티가 없으면 당연히 눈치챌 수 있죠. 네, 네. 뭔가 이상하다. 자 네. 과연 길을 언제까지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자 우회로 찾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재호 선수가 약간 강구할 수 있는 건 만약에 다템 드랍이라든지 리버 드랍이라든지 그러면 타이밍을 잰단 말이죠. 근데 묻지마 다템 걸어서 오는 묻지마 다템은 그거보다 타이밍이 약간 빠르고 수비를 해야 되는 그 예, 좀 다르거든요. 네, 네. 예. 다크가 통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빨리 마인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재호 선수도 탱크가 시즌 모드가 끝나야 되거든요. 자 뒤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면 말고 진입로가 두 군데예요. 네. 거의 길러로 다 줘. 거의 지금 타이밍 네. 싸움입니다. 네. 길러 네. 이렇게 길러 막았을 때 자 마인을 최대한 많이 반응시켜야 돼. 마인을 많이 반응시켜야 돼. 마인. 근데 예. 다크 템플러가 예,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문제인데 네, 일단, 한 정도는 맞으면 예, 일단 눈치는 지금 이재호 선수가 만약에 다크인지 리번지를 지금 확선이 안 서는 건데 약간 그, 아무튼 MB는 예, 준비가 됐어요. 예, 안기호 선수가 조금 그 눈치 없이 행동한 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 막 질럿이 그냥 막아갖고 몸으로 막 마인을 찾는 듯한 이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눈치를 아마 이재호 선수가 책임졌을 겁니다. 자 그럼 아카데미를 지금 짓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카데미까지는 화면 안 잡히고 일단 당분간은 털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들어왔어요 일단. 자, 근데 말 여기 심지도 못해요. 그야말로 안기호 선수는 거의 이게 올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줘야 멀티를 따라가도 그게
네, 자신이 유리한 걸 만들 수 있는데 이 정도로는 이건 큰 데미지 줬다 보기 힘들거든요. 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네. 다템 두 개 더 네, 왔거든요. 드래곤들이 조금 얻어맞더라도 확 네. 가가지고 저걸 못 찍게 했었어야죠. 자, 드래곤 중에서. 여기 남아있어봐도 소용도 없습니다. 여기 예. 못 들으면요. 네. 야, 자, 안에 안 들어. 네. 앞마당은 정말 오래 마비되는데요. 네. 앞마당 드는 거 정도도 만족할 겁니까? 자, 타템은 드래곤을 안 쓰는 것을 봐서 타템에 막힐 때가 생각을 하는 겁니까? 미사일 터렛으로 막는 것도 좋습니다. 빨리 이거를 넘어가겠다. 그렇죠. 지금 컴퓨터 시집 아주 절실하고요. 앞마당을 이렇게 덮치면서 네, 네. 본인은 지금 넥서스 원 중이에요. 네, 대응이 약간 안 좋아서 닥템플러가 HP가 그냥 뭐 예, 거의 안 남고 막 그 예, 시뻘건 닥템플러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두 기 정도가 만약에 쑥 들어와서 막 난리치게 되면은 테란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네.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재호 선수 지금 수비를 상당히 선방을 한 편이고요. 네, 수비 자체는 선방을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다크로 시간 버는 데 있어서는 안기호 선수가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테란이 원팩 더블로 멀티가 오히려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자원 채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크로 시간 벌고 여기가 완성이 돼서 자원 채취하면은 토스도 괜찮거든요. 아, 물론이죠. 시간을 이제 곧 근데 그 봉쇄 시간은 곧 풀립니다. 자, 컴셋이 야, 하나 예. 그리고 센터 날려갖고 여기 두 개. 예, 예, 예. 이거는 이 그 이 컴셋은 나중에 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자원이 약간 아깝기도 하고 이런 거 당하면 안 되죠, 안경 선수. 하나만. 예. 당하면 하나만. 예, 어쨌거나 다시금 그 센터를 확립을 해가지고 앞마당 날려서 돌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면 이재호 선수 일꾼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안기호 선수는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네. 테스트 아비터. 그렇죠. 앞마당과 본진과 나눠놓은 정도인데 일꾼이 저 정도 숫자라는 건 지금 인구수는 안경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어쨌거나 다크를 통한 시간 벌기는 성공했어요. 이제서야 커맨 센터 내리고 앞마당 돌리는데 이미 프로토스는 돌아가고 있고요. 야, 게스 채취하는 일꾼까지 포함해서 한 분에 조금 넘네요. 이재호 선수의 일꾼은. 그리고 안경은 넥서스만 가져간 게 아니라 지금 테크도 나름대로 괜찮게 올렸습니다. 진짜 곧 바로 네. 나와서 다음 작전이 될 수가 있어요, 공태적으로. 확실히 안기호 선수의 어떤 그 빌드의 짜임새. 네, 참 이렇게 이런 그 빌드 자체를 준비했다는 대단하네요. 안기호 선수다운 플레이입니다. 안기호가 짠 대로만 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렇죠.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네, 항상 그 빌드가 통했을 때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아쉬운 경우는 유지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안기호 선수의 성격을 반영하는 걸지도 몰라요. 오히려 안기호 선수가 초반부터 아무것도 못해보고 지는 경기가 예, 그런 경기의 비중보다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은 되게 좋았던 네. 경기를 어이없이 허무하게 밀린 경우가 참 많은데 참 근데 예, 너무 낙천적이라 그런 겁니다. 안기호 선수가 아비토가 지금 지금 아비토가 어떻게 유치합니까? 지금 너무 안기호 선수가 지금 꼬여버린 게 뭐냐면 정상적인 빌드의 수준을 하면 옵저버가 나와야 되거든요. 옵저버가 나오면 센터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점령당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비터를 준비하다 보니까 옵저버 없어요. 네. 그럼 다템으로 순식간에. 네. 네, 어쨌거나 안겨 순식간에 떠야 돼요. 네. 야, 네. 네, 시간판 벌면 된다는 생각은 네. 안겨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야, 다템 두기로 잠시 한 한숨을 돌렸는데. 그렇죠. 지금 앞마당에. 네, 지금도 앞마당 앞마당. 미사일 터렛만 끝끝내 부수고요. 자, 위기는 계속됩니다. 참 이렇게 야 거치네요. 안기호 선수 상당히 거칩니다.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거의 줄타기야 네. 지금요. 뭐 유닛 한 개 한 개 아끼기보다 일단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신념이 네. 그냥 몸으로 부딪히거든요. 네, 이거 뭐 좀 진짜 좋게 안기호 선수 입장에서 멋지게 표현하면 이제 터프한 거고 네. 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융통성이 조금은 그 네, 떨어지는 이런 면모로 좀 보이는 면도 있죠. 지금 줄타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그 바퀴를 굴려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 바로 그냥 선수 옆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참 아비터의 아, 예. 그 전략이 지금 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네. 압박되고 있어요. 네. 네. 아비터 동반해가지고 일단 상대방의 어떤 디텍팅 사거리 안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안 보이는 이 유닛들로 달려들어가려면 네. 질럿이도 낫습니다. 질럿이. 지금 상태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스테시 스필드가 절실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뿐더러 와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아 옵저버 없는 것 때문에 데미지가 네. 네.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 빈틈을 너무 기가 막히게 이용했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가 그러니까 앞서 막상경처럼 이재호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물고 들어 그 묶어서 풀면 안 됩니다.
앞마다 깰 때까지. 네. 어쨌건 지금 이 정도로 강력한 조이기를 이재호 선수가 선보이고 있다는 게, 이재호 선수가 아까 전에 그 되게 가난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꽤나 가난하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쥐어짜내갖고 네, 이런 병력이 나온다는 거고. 네, 근데 뭐 네. 똑같이 지금 앞마다 먹은 상황에서 이건 계란이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자원 출원. 네. 앞마다 똑같이 먹긴 먹었는데 자원을 못 먹어요. 앞마다만 먹었죠. 다크까진 좋았는데. 아, 아비터의 생각이 안기현 선수 너무 앞서 갔던 건가요? 지금 이게 아비터가 그렇죠. 저 완전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없는 지금 병력에 마인 밟아 죽죠. 아비터가 보호할 크로킹할 병력이 없어요. 그 다크템플러로 시간을 좀 더 많이 끌어줬어야, 그래서 이재호 선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야, 예, 아비터를 통해서 압박도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언제 리콜 들어갈지 모른다는 이런 그 심리적인 위협을 주면서 추가 멀티도 먹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만이 지금 유일한 길입니다. 어차피 아비터를 갔다면 아비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네. 빨리 걷어내고 일단 속통을 튀어야 돼요. 그리고 정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또 이렇게 싸우다가 또 다시 원위치하면 안 됩니다. 밀어내버려야 돼요. 예, 예. 그래도 그나마 안기현 선수가 이재호 선수보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훨씬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와. 아, 뚫어낸다고 하다가도 그냥 그래도 뚫어내. 예, 그냥 막 피를 그러니까, 철철 흘리면서 지금 뚫어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자원이 아무래도 훨씬 많으니까 예, 물량으로 뚫을 수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아, 정말 그 이 마인에 이렇게 예,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계속 입는 거는, 아니 지금 자원 대부분 했으면은 옵저버 뽑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재호 선수도 네, 이제 다시 조이기를 또 시도를 해서 네. 와, 또 들어오네요. 이재호 선수도 못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못 들었어요. 아, 근데 지금 남규 선수가 큰 틀을 짜는 전략 자체는 좋은데 지금 유닛의 어떤 그 손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일단 지금 안기호 특유의 그 모야 경지에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막 싸우고 일단 뚫는데 완전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닛을 너무 아끼지 않아요. 아니 지금이라도 안기호 선수 옵저버 좀 뽑으면은 아, 그 테크하고 옵저 뽑는 돈보다는 야, 진짜 그것 때문에 지면 자고 아끼는 돈이 훨씬 많겠어요. 계속 저 자리, 아, 이제는 넥서스 옆에 자리 잡게 돼요. 넥서스 옆에 여기까지 가요, 저는요. 네, 지금 뭐, 김윤주 선수, 박성균 선수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참, 예. 그과는 달라요. 프로토스가 그만큼 부유하지도 않거든요, 지금. 자, 안기호. 아, 준비한 대로 끊임없이 밀어붙였습니다만, 이거 실시간, 이게 상대적인 게임이에요. 아, 정말 그, 예, 스파이더 마인에 의한 피해, 뭐가 아예 없었으면은 뭐, 그냥 두말할 나이도 없었겠고, 그 피해가 절반 정도만 됐더라도, 예, 충분히 뚫어내고 센터 잡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이렇게 해서 양 선수들의 대결, 아, 3강 분리그에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세트에서는 이재호 선수가 안기호 선수를 제압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요. 하지만 안기호 입장에서 다음번 경기는 매주 사거든요. 프로토스가 데이트는 정말 유리합니다. 안기호 아직까지 기회 있어요.